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아직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거 전부 다 같은 시를 했어. 전부 다 무슨 시였던 것 같아? 전부 다 어떤 시죠? 됐습니까? 자, 어떤 시는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시 사용법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했죠? 뭐가 된다 했죠? 자,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죠. 비동사 앞에 어떤 아니,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가 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it is big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크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은 크니? 그것은 크지 않다. 이런 것도 연습했고요. 두 번째, 어떤 시 쓰는 두 번째 방법은 뭐를 만들어서 쓴다?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 뒤에 이음시가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빅백 한 뭐예요? 빅백. 그렇죠. 어떤 이런 걸뭐 이런 어떤 시는 어떤 것 만드는 데 썼다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약한. 그렇죠. weak. Week.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전히란 뜻이거든요. 여전히.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Still? She is still weak. 그렇죠. 그럼 she is still weak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시는 두 가지 쓰임새 중에서 어떻다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얘랑 같이 합쳐서 약하다, 어떻다가 된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아, 참, weak의 반대말은? 용감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더러운. dirty. dirty 맞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dirty shirt가 보이는데, dirty shirt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뭘 만들어 쓰고 있다? 어떤 것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dirty의 반대말은? 그렇지, clean. 눈치챘군요. 계속해서 큰, big. Big. 그렇죠? 오케이, 그럼 big fish 하면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 이거 어떤 것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ig의 반대말은? 그렇지, 눈치챘구나. small이죠. big, small. 반대말 관계. 계속해서 strong. Strong. 그래서 그는 힘이 세고 그리고 용감합니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는 힘 세고 용감합니다. brave. 맞습니까? 그 다음에 strong의 반대말은 뭔가요? 그렇죠. weak죠. 난 계속해서 크기가 작은. 그렇죠. small. Small. small의 반대말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스몰의 반대말은 빅이죠. 스몰, 빅, 빅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렇게 사람들 많이 써요. 큰 사이즈, 빅 사이즈, 작은 사이즈, 스몰 사이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발이 보이네요. 작은 발. 그렇죠.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데 two small feet 갖고 있다. 당연히 뭐 사람이 발두개 갖고 있지 세개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두 개죠. 2가 둘이란 뜻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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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의 누이가 아프고 나는 슬프다 그러고 있네요. 나의 여자 형제가 아프고 나는 슬퍼요. My sister 그렇죠. sad의 반대말은 뭘까요? No. 그렇지, 눈치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old. 그렇죠. Old. 너몇 살이니?
자, old가 이 뜻일 때하고 이 뜻일 땐 조금 다른데요. 이 뜻일 때 반대말은 뭐죠? 아니죠. 이 뜻일 때 반대말이 영이죠. 그렇죠? 영이 무슨 뜻이에요? 그이 뜻일 때 반대말이라고 선생님 힌트 줬어. 잘 모르겠나요? 그렇지. 영은 젊은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뜻일 때 반대말은 뭘까요? 올드인데, 올드가 이 뜻을 갖고 있는데, 나이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 반대말은 뭘까요? 오케이. 다음 영역에서 좀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 뚱뚱한 fat. Fat. 그렇죠? 그 다음에 fat의 반대말은? 그렇지. 눈치챘네요. thin이죠. 오케이. 그 다음 heavy입니다. 발음은 heavy. Heavy. 뭐라고요? heavy. Heavy. 오케이. 그래서 이 갑옷은 너무 무겁다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갑옷은 너무 무거워요. 갑옷이 뭔지 알죠? 그렇죠. 이 갑옷은 armor입니다. armor. 이 갑옷은 너무 무거워요. This. Tired. 그렇죠. This armor is too heavy. 그러면 heavy의 반대말은 뭘까요? Delicious. Delicious. 맛있는. Delicious. 맛있는. Salty. 일단 우리말로 뭐죠? 반대말이? 아니 무거운의 반대말은 약한 게 아니죠. 무거운 가방의 반대말은? 일단 우리말로 무거운의 반대말은 가벼운이죠. 그렇죠. 가벼운이 근데 영어로 뭘까요? 오케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오케이, 무거운 heavy. 자, heavy도 발음을 정확하게 몰랐었어. heavy야, heavy. ea가 에 됐습니다. 에 됐어요. heavy. 뭐 권투 같은 거 보면 헤비급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덩치가 큰 사람, 헤비급. 오케이, 다음. 혹시 쓸줄 알아요? 한번 스펠링 불러줄까요? 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자, 여기에 IGH, 옛날에 뭐야, 채연이가 B레벨 할때 IGH가 무슨 소리 난다라고 배운 적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 배울 때 가지고. 그렇지, 그럼 이거 모르겠어. 그렇지. 오, 봐. 이렇게 배우니까 다 쓸모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벼운이 뭐다? light. Light. 그리고 light의 반대말은 heavy. heavy light 반대말 관계. 오. 채연이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다음 어린 이좀 헷갈리죠. 그쵸?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little boy. 어린 남자아이를 뭐라 그런다? 어떤 boy? little boy. Little. 됐습니까? 여기 little boy 뭐예요? little bo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텔은 이 녀석을 텔이라고 읽고요. 혹시 채연이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죠, 이거? 오케이, 이거 벨 아닌데, 벨은 얘를 벨이라고 읽지. 이건 볼이죠, 볼. 그럼 얘는 무슨 소리네요? 그렇죠. 얘는 스펠링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읽겠어요? tall. 알겠습니까? 텔이 아니야. tall. Tall.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시 앞에 얘랑 같이 있어서 어떻다 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아빠는 키가 큽니다. my. 나의 아빠는 키가 큽니다. my. tall, tall. 그렇죠. 털. 한 번에 잘안 돼. 자꾸 반복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톨의 반대말은 스몰? 스몰하고 좀 스몰은 반대말이 빅이었어. 스몰 빅. 톨의 반대말은
오케이. 자,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답이 나와 있었어. short. short. 됐습니까? 키 큰, tall. 키 작은, short. 됐습니까? 다음, 행복한, happy. happy. happy 반대말. sad. 그렇지, sad. 계속해서. big? big? big은 이거 뭐? wonderful. 뭐라고? big? 스펠링 한번 불러줄래? delicious. 맛있는. cute, 귀여운. 아, 응? 맞잖아. 아니, 귀여운 캐릭터도 안 돼. sleepy. 오케이, 지금 채연이가 얘기하려고 하는 스펠링은 이건 것 같고, 이건 dirty고, 이건 더러운이야. dirty. 이거 아닌데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는 틀렸다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얘는 dark, dark. 됐습니까? 어두운이 뭐라고? dark에요, dark. dark. 됐습니까? 어두운, dark. 어두운, dark 틀렸습니다. 좀 이따가 선생님이 뭐 틀렸는지 기억나니? 얘기해주면 좋아.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아까 전 채연이가 선생님 저몇개 틀릴 것만 같아 이랬는 거 있지? 그게 사실은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없애가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새로운, new. New. 오케이. 그래서 new의 반대말이 뭘까요? Handsome. 잘생긴. 새거의 반대말은 어떤 거예요? 낡은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new의 반대말은 뭐다? 그렇지, old 아니요. 있습니까? new, old 서로 반대말 관계. 계속해서 젊은 young, 그렇지? 그래서 young의 아까 반대말이 뭐였더라? 그렇지, old가 아까 좀 다른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낡은 것도 old고, 늙은 것도 old고. 오케이, 그 다음 깨끗한 clean, 그렇지. clean clean의 반대말 뭐였더라? 그렇지, dirty였죠. clean Okay, 그 다음에 날씬한 thin, 와우. thin thin의 반대말 뭐였더라? 그렇지, fat, 와우. 키 작은, 그렇지, short. short short 반대말 뭐였더라? 그렇지, 와, 아까 전에 틀리고 이번에 고치고. 그게 공부야, 채연이. 진짜 채연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구나. 알겠습니까? 틀려도 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틀려도 돼. 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을 때, 다음번에는 안 틀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그게 공부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와우.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하나밖에 없었어. 와우, 다크. 다크 좀 어려웠나 보다, 그치? 다음번에 내가 다크 너 만나면 내가 절대 안 틀릴 거다 하면 되는 거야. 어두운 다크 하나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좀 인터넷이 느린 것 같아. 야야야, 빨리 좀 와. 오케이, 두 번째가 조금 더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다음번에 안 틀리겠다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왜 틀렸을까? 이거 생각하면 공부가 안 돼. 오케이, 용감한. 오케이, 스펠링 한번 불러줄까? B, R, O, V, Y.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어쩔 수 다음번에 맞으면 돼. 알겠습니까? 자, 얘는 브레이브야, 브레이브. Brave. 브레이브. 됐습니까? 나도 브레이브. 오케이? 브레이브. 다음번에 안 틀리면 돼. 알겠습니까? 브레이브. 어떤 용감한. 계속해서 헝그리. 그렇지. Hungry. 혹시 헝그리 반대말 기억나나요? 생각나나요? 헝그리. 오케이, 지금은 기억 안 난다. 그럼 좀 이따가 또 나올 거야, 분명히. 그럼 그때 맞춰주면 돼. hungry 반대말 좀 이따 나온다. hungry. 오케이, 계속해서 짭짤한. 오케이, 발음이 약간 약한 것 같아. 오케이, 자, 한번 들어보자. Salty. Salty. 그렇죠. salty야, salty. 뭐라고요? salty. short이 아니고 so 해봐, so.
salty. 그렇지. salty. salty예요, salt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피곤한. sleepy하고 좀 달라. 그렇지. 자꾸 이게 학생들이 sleepy하고 tired를 섞어서 생각하는데. 오케이. 그, 배가 불러서 sleepy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꼭 피곤해서 sleepy 한 거는 아니지. 조금 뜻이 달라. 됐습니까? 피곤하지만 커피 마시고 막 잠이 안올 수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피곤하는 뭐다? tired. Ti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렇지. beautiful. beautiful. 그렇지. 자, 그 바로 그냥 맞든 틀리든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 나 발음 틀렸을까 봐말안 해. 이러면 절대 안 돼. beautiful.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되는 거야, 그건. Beautiful. 아름다운이 뭐다? beautiful. 그렇지. 혹시 beautiful의 반대말 여기 어디 나오는데? wonderful은 반대말이 아닌데 비슷한 말인데. 오케이. beautiful. handsome? handsome은 비슷한 말이나. 선생님이 물어본 건 반대말. handsome은 잘생긴 거고, beautiful 아름다운 거니까 비슷비슷하게 쓰는 거. handsome은 보통 남자한테 쓰고. 오케이, 좀 이따 나와. 알겠습니까? 오케이, beautiful. beautiful 쓰기 어려우니까 쓰기 연습 좀 하면 좋겠지? 오케이, 선생님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beautiful이라고 외웠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훌륭한. 그렇죠, 이게 wonderful이죠.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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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맛있는. 그래. 막 얘기해. Delicious.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Delicious. Delicious. 뭐라고요? Delicious. 그러죠. Delicious. 델리시오스라고 외웠어. 너무 쓰기 어려워서 델리시오스, 델리셔스. Delicious. 그러니까 델리셔스였어요. 계속해서 잘생긴. handsome. Handsome. 그럼 handsome 반대말 뭘까? 그렇지. ugly. 이제 눈치챘구나. 그렇죠. ugly죠. handsome하고 beautiful은 비슷한 뜻이고 그거의 반대말은 ugly. 됐습니까? Handsome. handsome. 계속해서 수줍은. 그렇지. shy야, shy. 뭐라고요? shy. Shy. 자, 그래서 지금 채연이가, 정확하게 소리를 따라서 하는 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야.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지만 선생님한테 들었잖아. 그치? 집에 가서 한번더 연습하면 돼.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빨리 읽고 말하는 연습이 될 거야. 수줍은이 뭐라고요? shy, shy, shy라고 배웠잖아. 그쵸? y가 i 됐으니까 she하고 i 합치니까 shy가 된 거야. Shy. shy, sh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콤한. 그렇지. sour야, sour. 싱거먹고 싸우지 마. sour. Sour. 오케이, 재미없다, 그치? 됐습니까? 싱거 먹으면 막 싸우고 싶은 거 봐, sour. Sour.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몬은 새콤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레몬은 새콤합니다. shower가 아니야. shower면 이런 게 들어있어, 이제 shower. 그치? 싸 해봐, 싸. sour. 그렇지. 얘 분명히 sour라 그런다, shower라 안 그래? Sour. Sour. 그렇죠, sour라 그러잖아. 싸우라 그러지 그게 Sour. sour 이러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배부른 full 그렇지 Full. 그럼 full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래 아까 hungry 반대말 물었더니 몰랐는데 이제 알잖아 됐습니까? full하고 hungry 반대말 관계야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겁한 이거 좀 어려운데 암소가 좀 비겁한가 봐 암소가 좀 비겁한가 봐. 이거는 이제 채연이가 아까 틀릴 것 같다는 거 안에 얘 있었어? 얘도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저 다음번에 꼭 맞추자. 오케이.
선생님이 비겁한 안에 암소가 들어있다고 한 이유는 선생님도 이걸 외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암소가 영어로 cow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겁하니 coward야, coward. 됐습니까? Coward. 비겁한 coward. 됐습니까? 암소 비겁하지 않은데. 됐습니까? Coward. cowar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못생긴. 그렇죠. ugly가 아니고 ugly. 왜냐면 어 소리 나는 거고 그 소리 나는 거고 을 소리 나는 거고 이 소리 나는 거. ugly가 아니고 ugly. ugly.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ugly. 못생긴. handsome하고 beautiful의 반대말. Ugly. 오케이. 계속해서 달콤한. sour는 새콤한 거였고. 사우는 새콤한 거고. 오케이, 다음번에 꼭 맞추자. 알겠습니까? 얘는 스위트야, 스위트. Sweet. 그 메뉴판 같은 데 보면, 롯데리아나 아니면 맥도날드나 혹시 이런 데 갔을 때 메뉴판 보면 뭐 스위트 어쩌고저쩌고 뭐써 있는 거 있어. 맘스터치인데 스위트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건 달콤한 음식이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Sweet. 오케이, 스위트, 달콤하니였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아픈, 그렇지, sick. Sick. 오케이, 그 다음에 목마른, 그렇지, thirsty. Thirsty. thirsty 하면 water 먹고 싶겠죠, 그쵸, 마시고 싶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졸린, 그렇죠,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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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깨어있는, 그렇죠, 발음은 awake야, awake. Awake. A가 A 소리 났어, awake. Awake. 깨어있는, awake. 잠자고 있는도 있네, 여기에. 잠자고 있는, sleeping, awake. 반대말 관계. 아웨이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귀여운, cute. 그렇죠. Cute. cute. cute의 반대말이 ugly일 수도 있겠지, 그치? 못생기면 귀엽진 않으니까. Cute. cute. 오케이. 그 다음에, okay. 와우. 그래서 지금 brave, coward, sweet밖에 안 틀렸네. brave, coward, sweet. 오케이. 태연이 예상했던 대로 된것 같다. brave, coward, 그다음에 sweet은 좀 아까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들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자, 다음 거는 아이고, 다음 거는 조금 어려워, 태연아. 알겠습니까? 목요일 날 거는 조금 솔직히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자주 해야 돼. 한네번 정도는 이렇게 연달아서 네번 하면 힘드니까 좀 하다가 쉬다가 딴거 하다가 뭐 잠깐 까먹고 놀다가 또, 아, 맞다, 조금 해볼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 네, 잘 가요.